철 부대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덕분에 시즌 2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시즌 2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뉴 페이스들은 과연 누굴까요? 누구? 이야, 오비키. 바로 박세인입니다. 뭐라고? 나라고? 내가 왜? 왜? 박세인이 이번 강철부대 시즌2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당연히 주연 정도는 되지, 내가. 물론이지. 주연이야, 주연. 박세인 대원을 상대할 강력한 대원은 과연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뿌. 양갈래입니다. 뭐라고, 뿌? 내가 왜? 박세인과 양갈래 대원의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숨 막히는 대결? 하, 참나.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뿌? 맞아, 왜 해야 되는 거야? 난 그것도 안 물어보고 할 뻔했네? 참! 자, 양갈래! 옆 학교에 잘생긴 애가 너 이거 주래. 꺄! 뭐라고, 뿌! 옆 학교 잘생긴 애가 꺄! 미친 거 아니라, 뿌!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옆 학교에서부터 왔으며 게임을 하지 않을 시 이 편지를 5만 명에게 써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새 학기부터 악재가 쏟아져 엄마한테 혼나고 시험에 망하게 됩니다! 야, 장난쳐, 뿌! 어떻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어떻게, 뿌. 나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하지, 왜? 자, 그럼 두 대원의 숨 막히는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덤벼라! 뜬가리지 마. 첫 번째 대결, 간단히 몸풀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내 전공이네, 뭐. 첫 판부터 아주 길을 눌러줘야겠다. 나도 좀 하거든, 뿌! 덤벼! 게임은 간단합니다. 제한시간 1분 안에 더 많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대원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두 선수 준비! 시작! 오, 양갈래 선수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잘해. 힘들어. 아직 1분 안 됐어? 아직 30초 더 남았어. 30초 더 남았다고 할 때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22, 23, 24, 25. 오, 선수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하자. 이겨버리자! 두 대원 모두 팽팽한데요? 과연 이번 판에 승리를 가져갈 대원은? 까먹었잖아! 3, 2, 1, 땡! 끝났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뿌! 나 죽는 줄 알았네. 두 대원들 모두 대단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양갈래 선수 1분 동안 총 41개 성공. 아, 5개 더 할 수 있었는데. 자, 두 대원의 차이가 4개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성공할 대원은 바로 45? 박세인, 너가 36개 아니야? 박세인 대원은 45개입니다. 45, 내가 이겼어, 내가! 뭐야, 졌잖아, 뿌! 중간에 세다가 까먹었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로써 첫 번째 대결은 박세인 대원의 승리입니다! 이야, 이겼잖아! 아쉽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당연하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좋아! 이번에야말로 이겨주겠어! 두 대원들이 펼칠 두 번째 미션은 사격 대결입니다.
사격 미션? 대결? 두 대원은 모두 사격으로 앞에 있는 타깃 총 12개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타깃을 모두 쓰러뜨리는 대원이 승리하는 미션. 좋아, 뿌! 이번엔 진짜다! 절대 안 지지? 다음 이야기는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1000개?